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 티보시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뱅킹 트로이 목마를 분석했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외국 블로그에서 이제 분석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리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실제 제가 샘플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으면은 후에 분석한 것을 더 자세하게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국내에서는요, 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택배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네이버 스미싱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URL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설치했을 때 어떤 형태의 악성 코드들이 설치가 되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뱅킹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악성 코드 중에서는 은행 앱들을, 금융 앱들을 많이 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면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패스워드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티벅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뱅킹 트로이 목마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보통 정상적인 앱에 어떤 악의적인 그런 행위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트로이 목마, 트로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요 악성 코드 같은 경우 이 티봇이라고 하는 것들은 역시나 이 정상적인 앱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아이콘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택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택배 조회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경찰에서 사용하는 그런 앱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트로이 목마 형태로 숨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치가 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아이콘을 딱 보고 만약 이게 네이버다 아니면 택배 회사다라고 한다면은 의심 없이 이제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몇 분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한 것을 많이 문의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포맷을 권장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삭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상적인 앱들을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를 사용한 거죠. 요거를 사용한 앱을 분석한 것이고요. 이렇게 앱들이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코드 분석을 하더라도 이렇게 아이콘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할때 우선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가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를 미리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거의 요거에 안에 들어가요. 제 경험상은요. 요제 경험상은 물론 이제 더 조금 APT 공격이나 그런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뭐 PC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연결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사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개인 정보들을 탈취하는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 정보 특히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것들은 PC보다도 이 폰에 더 많이 있죠. 여러분들 사진 같은 경우도, 영상 같은 경우도, SMS, 그다음에 어떤 주소록 같은 경우에도 PC에다가 저장하지는 않죠, 많이요. 물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제 모바일하고 연결되어 있고 모바일은 거의 24시간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24시간 계속 악성 코드도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MS하고 그다음에 주소록 정보들이 개인정보 탈취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에 대한 후속 공격들도 진행을 하겠죠. 요것을 가지고 어떤 스팸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뭔가 별도의 은행 앱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키로거를 통한 입력값 탈취.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 이 은행 앱에서 보통 이제 키로거들을 사용을 하죠. 물론 이제 뭐 포털 사이트나 그런 것들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키로거를 넣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은행 앱이 많은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사용자들의 자산을 노리고 있는 그런 앱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탈취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몽캠 앱 같은 거 악성 코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영상을 찍는다거나 사진 찍은 것들을 가져가서 그 중에서 이제
문캠 쪽으로 협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탈취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형태 같은 경우는 화면들을 이제 잠그는 거죠. 우리가 모바일이 화면들이 만약 잠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모바일로 뭔가 사용자들한테 지인들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고 뭔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 모바일만 잠시라도 꺼져 있어도 막 이게 스트레스가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뭐 참지 못할 때가 있는데, 화면 잠금을 해버린 것이죠. PC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암호화를 하잖아요. 근데 요 화면 같은 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 특성상 화면들을 이제 잠금으로써 랜섬웨어 형태처럼 협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 파일들, 이게 암호화할 것이 이제 보통 이제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진 파일들을 보통 암호화합니다. 그 외에는 뭐 중요한 정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물론 그 PC 같은 경우에는 문서 파일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사진 파일이 그나마 제일 중요한 거, 나한테는. 예, 그렇죠. 어떤 추억들이 담아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진 파일들을 암호화해서 협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요 경우를 많이 사용해요, 랜섬웨어는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은 이 분석한 사례들을 분석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금융 앱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을 거냐면은 당연히 개인 정보들을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키로거를 하는 거. 키로거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입력한 키 정보들을 탈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져간다고 보시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악성 코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요, 요거는 이제 정상 앱이나 악성 코드든 다 뜹니다. 이게 권한들을 이제 사용자들한테 확인을 하는 것이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 권한들을 사용자들이 확인을 해야만이 그것들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금융앱 같은 경우에는 권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SMS, 뭐 주소록 정보, 전화 정보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는데, 악성 코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권한들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성 코드인지 정상 앱인지 이 권한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다.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일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캡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캡처하는 것들이 아래쪽에 보시면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권한과 관련된 것들은 안 나오는데, 다른 분석했던 거, 2021년도에 5월 달에 분석했던 거,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곳에 이 권한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어떤 권한들을 이제 요청을 했냐면, 이런 권한들을 요청을 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분석하는 거.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SMS하고 관련 거, send, read 하는 것들, write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래 receive, MMS, multiple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SMS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권한들을 부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악성 코드인가 아닌가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kill background process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프로세스들이 뭐가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이 앱들이 요것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이 권한들을 사용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가져가도 돼?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리 올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들, 요것도 살짝 퀘스천이죠. 아마 악성 코드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풀 스크린 인텐트. 요거 스크린 정보들을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요거는 좀 의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권한들이 부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앱의 이제 특징들을 좀 보시면은 화면이 좀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랭귀지 부분이, 요거는 유럽에서 이제 많이 배포되는 형태잖아요. 근데 잉글리시 같은 경우나 뭐 덴마크 같은 거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럽과 그 다음에 US하고 관련된 뭐 이것도 뭐 어차피 잉글리시도 유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언어들이 다 지원이 돼요. 잘 만들었죠?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 언어에 따라서, 이 언어에 따라서 앱들도 화면들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화면들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요 앱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 언어에 따라서 화면들에 뿌리지는 메시지들도 다르다. 언어들도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다중 언어가 지원이 된다. 이게 악성 코드인데 다중언어, 아니면은 해당 앱이 그냥 이 다중언어를 지원하고 있는 앱일 수도 있어요.
앱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 티봇 자체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것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분석으로 우리가 코드 분석을 한 사례들을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SMS로 해가지고 메신저 정보들을 예,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내고 있는 코드가 바로 요 부분들이고요. 여기는 SMS 같은 거나 로그인된 SMS 정보들을 가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키로거가 돼 있죠. 키로거와 관련된 패턴들이 있어요. 아무리 악성 코더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이렇게 변수 값에 힌트들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로거라고 한다면 로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키로거라고 하면은 변수 값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렇게 또 설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자열 패턴을 가지고 악성 코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인크리트 됐던 것들 여기 보시면 getKeyLogger라고 해가지고 또 악성 코드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 대해서도 받는 쪽도 getKeyLogger라고 이렇게 변수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주소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가 돼 있지만 얘를 decrypt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URL을 두 개를 드릴 것인데 URL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정보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보들을 가져갔냐, 시스템 로그 정보들 같은 경우나 사용자들이 입력한 정보들 같은 경우나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은 이 관련된 이게 피해자가 장치에 설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앱에 설치가 되어 있을 때 그런 패키지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악성 코더들이 여러 가지 이름 형태들로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요 두 개가 좀 섞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좀 특이사항들을 보면은 이 악성 코더들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될 때 백신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방어를 합니다. 악성 코드 자체가 방어를 해요. 요거는 PC형 악성 코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PC형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디펜더 같은 경우나 이제 뭐 바이로봇, 그 다음에 안철수, 예, V3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악성 코드가 탐지가 돼가지고 차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안드로이드도 동일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거는 V3 같은 거나 금융에 설치하면은 여러분들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탐지를 해서 그것을 종료를 시킨다거나 두 가지예요. 그 앱을 종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아 요거는 사용자의 정보들을 못 가져오겠구나 해서 자기 앱을 종료를 시키거나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탐지를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설치가 되면은 이제 종료를 시킵니다. 프로세스 아까 그 권한 있잖아요. 그 권한에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를 얘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미 획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해당 앱들에 대해서 패키지들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보안적으로 이제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 같은 경우에도 프로세스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걸 이런 형태로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런 루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를 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알고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뭐 몇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로컬 같은 건 로깅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뭐 락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랜섬웨어 형태 같은 경우나 그런 것일 때 락 디바이스 같은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권한들을 어떻게 보면은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락 디바이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동작들을 다 처리할 때 이 화면들을 투명한 것으로 이렇게 앞쪽에다가 세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락 디바이스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앞에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근데 자기 그 사용자들은 이렇게 클릭을 해도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앞에 뭔가 투명한 것이 이게 있는 것이죠. 액티비티가 하나가 있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도 조금 이제 악성 코드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티봇에 대해서 분석했던 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때문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자체가 이제 성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능을 조금밖에 안 집어넣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기기 같은 건 웬만큼 PC급보다 더 좋거든요. 예, 좋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을 집어넣어도 그만큼 속도가 돼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성 때문에 디바이스 하드웨어도 성능도 높아지고, 그 다음 인터넷 속도도 5G나 그런 것들 높아지는 대신,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큼 더 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새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IoT나 스마트홈이나 그런 같은 경우에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